어제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의 압력을 테스트한 후 아폴로 11호 때와 마찬가지로 나사 우주 비행사가 걸어간 같은 경로를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낸 시절과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다면 발사대까지 이동하는 차량과 탑승할 로켓, 우주복 모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논스피드입니다. 오늘은 볼수록 신기하고 긴장되는 스페이스X와 나사의 공동 미션 크루세븐 소식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나사는 화성으로 가기 위해 다시 달부터 가려고 하네요. 이쯤 되면 팰컨 9은 우주용 안전택시 같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8월 26일 토요일 플로리다주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 복합지 39A에서 4명의 승무원을 태운 팰컨 9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의 요청으로 벌써 7번째 인간 우주비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운 로켓이 발사된다는 소식은 흥미롭지만 불안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사의 우주왕복선 5대 중에서 1986년 챌린저호와 2003년 컬럼비아호가 폭발해 14명의 우주인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 26일 크루세븐 미션의 우주인들이 일론 머스크가 공동 설립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 X를 타고 이동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의 표정은 불안함보다 우주로 향한다는 호기심과 설렘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여정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현재까지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과거에 비해 훨씬 저렴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만들어낸 일론 머스크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도 들더군요. 크루세븐 미션이 한창일 때 일론 머스크는 직접 테슬라 전기차에 탑승해 자율주행의 발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 같은데 화질과 촬영 각도가 어설프긴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는 카메라와 AI만으로 어쩌면 인간보다 안전한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리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링 컴퍼니가 건설한 터널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터널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일론 머스크가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이해하려면 테슬라만 조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양에너지 서비스 업체 솔라시티, 터널 건설 서비스 업 보링 컴퍼니, 이식할 수 있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뉴럴링크,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 말고도 스페이스X까지 자세히 분석해야 하니까요. 팰컨 9 로켓이 궤도에 도달하면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캡슐이 분리됩니다. 이때부터 우주선은 약 30시간 동안 우주정거장을 향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27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일요일 밤에 크루 드래곤은 지구로부터 약 420km 떠 있는 우주정거장에 도킹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성공 여부를 확인 후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 9에서 분리된 우주선 크루 드래곤은 우주정거장까지 자동으로 비행합니다. 이는 마치 여객기의 오토파일럿과 비슷한 작동 원리처럼 보입니다. Stage separation confirmed. Copy to Alpha. MVAC ignition. 크루 드래곤 역시 필요한 경우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크루 드래곤의 비행 위치는 지구의 저궤도로 국제 우주정거장 허블 망원경 그리고 수많은 위성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스페이스X의 궁극적인 임무는 다중행성에서의 생활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여러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 스타쉽이라는 재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이전에 사람과 화물을 우주로 운송하는 방법을 드래곤에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우주로 처음 발사된 드래곤은 2년 후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반하는 첫 번째 민간 우주선이 되었고, 2020년에는 사람을 태운 최초의 민간 우주선이 됐습니다. 드래곤은 재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으로 그동안 9번의 유인 우주비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했습니다. 화물 운송까지 포함하면 무려 38번 국제 우주정거장을 방문했고요. 드래곤 우주선의 흥미로운 기술은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엔진이 탑재됐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로켓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강력한 엔진 힘을 발휘해 대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슈퍼드라코 엔진 덕분이죠. 드래곤 우주선은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약 시속 701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주로 4명의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낸 로켓은 펠컨 9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로켓은 펠컨 1, 펠컨 9, 펠컨 헤비, 스타쉽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7월에 펠컨 헤비를 발사했는데 상업용 통신 위성 중 가장 거대한 크기의 주피터 3를 탑재해 지구 근지점 궤도에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Rocket engines than the rest of U.S. production combined, and next year we'll make more rocket engines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2010년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미국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로켓 엔진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를 비웃거나 무시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일론 머스크와 초기 설립자들 외에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망한다고 했던 민간 스타트업이 국가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연이어 성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개의 사립 로켓 제조사가 총 94회의 로켓 발사를 진행한 가운데 스페이스X만이 궤도에 60일이나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펠컨9의 발사 횟수는 무려 200번이 넘습니다. 이건 스페이스X 본사에 전시된 펠컨9의 1단 로켓입니다. 직접 실물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물체가 우주에서 다시 지상으로 착륙하는지 대단하기만 합니다. 펠컨9의 1단 로켓이 2단 로켓과 분리되고 1단계 로켓은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의 착륙 구역에 완전히 되돌아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9과 펠컨헤비의 1단 로켓은 그동안 나사의 일회성 로켓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탄생한 재사용 로켓입니다. 나사의 세턴 5호와 같은 일회용 로켓은 마치 매번 발사 후 폐기되는 보행 여객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로 인해 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대 펠컨 헤비의 1단 로켓도 상황에 따라 모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펠컨9은 약 84km 고도에 도달한 후 1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로켓이 내려올 때 격자 날개를 사용하여 안정화하고 정확한 착륙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페이스X는 로켓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주 여행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4명의 우주인들이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 엔듀런스 캡슐에 탑승했습니다. 크루 7 미션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으로 우주선 크루 드래곤에 각기 다른 국적의 우주 비행사들이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사령관은 나사의 미국인 자스민 모그벨리입니다. 러시아 연방 우주국의 러시아인 콘스탄틴 보리소브, 유럽 우주국의 덴마크인 우주 비행사 안드레아스 모겐센, 일본의 우주탐사기구 작사의 일본인 사토시 후루가와가 현재 우주 정거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나사는 크루 드래곤의 조정을 안드레아스 모겐센에 맡겼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우주 비행사 중 최초로 크루 드래곤을 조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지난 5월 7일 나사 우주 비행사 프랭크 루비오가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베데마 호수를 촬영한 것입니다. 인공위성도 이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우주 정거장에는 우주 비행사와 우주인들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관찰하고 무엇이 눈에 띄는지 지상의 과학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크나큰 차이점 있습니다. 4명의 승무원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도 저궤도 이상에서 인간의 신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주에서만 가능한 실험을 통해 인류에게 혜택을 줄 과학과 기술 시연을 수행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크루7 미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스타쉽을 타고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화성 미션 연구에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화성으로 가는 최초의 인간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관해 연구할 것입니다. 나사는 우주에서 생활의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 크루7 미션의 흥미로운 연구는 사이퍼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사이퍼 프로젝트는 최대 30명의 우주비행사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나사는 미세중력으로 인한 뼈, 운동, 시력, 행동 건강의 영향, 미세중력의 영향을 받은 인체의 온전한 지속시간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정보들이 미국의 아르테미스 미션과 화성 탐사에 매우 중요한 성공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루7 미션을 목격하기 위해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퀸스 대학교 출신으로
직접 고출력 로켓을 설계, 제작 및 발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페이스X에서 일하기를 꿈꿀 겁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가 20년 후 오늘날 미국 공대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 1위가 됐습니다. 나사와 스페이스X가 새로운 행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관찰해보세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